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지금보다도 오래전 저는 어린 나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지역에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린 나이에는 멸종위기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고 또 그들의 서식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 활동을 계속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멸종위기종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책을 읽게 됩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알고 있던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죽어갔고 많은 동물들이 실험동물로서 사용되다가 죽어버렸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편의를 취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느끼면서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이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의 방향성을 조금 바꾸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생물들만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내서 같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상을 받은 것은 저희 팀이 이 사상을 받은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나 그와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상의 기쁨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 활동가 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이 없더라도 우리 모두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들이란 걸 알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팀도 그리고 저도 이러한 상을 받은 자리를 감사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도 저 또한 뒤에서 응원하며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